폭이 엄청 넓어. 엠퍼럴 렌즈. 와, 개 똑같이 생겼다, 진짜로. 완전 힐링이네. 대놓고 힐링 게임이네, 진짜. 블루 서전 PC? 담세릴 건데, 얘네 아마. 파우더 블루텍 나왔네요. 블루 서전 PC? 어? 얘가 왜 블루 서전 PC야? 파우더 블루텍인데? 이상하다. 어? 왜 얘를 블루 서전 PC라고 번역이 됐지? 이상하네. 학명. 아. 굳이 학명을 할 이유가 있나?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리얼 똑같이 생겼어. 리얼 똑같아. 퀄리티가 진짜 리얼 똑같아, 여러분들. 개 이쁘다. 어휴. 여기까지 보죠. 쟤는 무슨 먹방만 해. 나 학명이구나. 나는 학명으로는 잘 몰라서 불리는 이름으로만 말해줄게. 아쿠아리움 가면은 항상 나오는 애죠? 뱀처럼 생겨가지고. 딱이물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애. 얘도 실제로 많이 키우더라고. 물살을 타고 떠납시다. 참치 아닌가요? 저 옆에 가는데? 열매즙님 별풍선에게 고마워요. 오우. 범고래네, 범고래. 지능이 엄청 좋다던, 자기들끼리 왕따를 시킨다던. 돌고래를, 물고기를 재미로 잡아먹는다던. 쓰레기 중에 쓰레기. 어? 얘 뭐였지? 아, 그리고 망치상어도 있네요. 청새치. 청새치. 이런 식으로 산호들도 좀 있고 그러네요. 이쁘다. 이제 초반부인가? 이 플레이 시간이 얼마나 되니? 자연은 신비해. 한두 시간? 초반도 아닌데. 내가 너무 물고기 보면서 가서 그래. 처음에 봤었던 그 블랙홀을.
뭔가 여기다 힘을 계속 넣어주는 것 같죠? 또 뭔가 심장을 바칠 것 같습니다. 점점 여기가 물이 차네. 와, 오른쪽에 바다 거북도 지나가요. 오, 이쁘다. 어디 앉을 데 없겠지? 보고 싶다 물고기. 오, 저 노랑이도 진짜 파는 애입니다. 저거 지나가는 거 저 트리거 같은데. 오, 잡아먹혔어. 저놈을 잡아먹었어. 와, 미친. 얘네들은 유니콘탱. 아까 설명했던 거. 아까 전에 봤던 애들보다 훨씬 더 뿔 길이가 긴 것 같네요. 더 나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동상이 있나요? 아, 동상 찾아야지. 새로운 물고기 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있다. 어? 보고 있네요, 보고. 안녕하세요. 스레드핀 버터플라이 피시 맞죠? 스레드핀 나비. 참고로 스레드핀 나비는 장이 꼬여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비라는 종은 장이 짧기 때문에 적게 먹고 자주 먹어줘야 되는 그런 종이에요. 바이컬러 빛이죠? 그거를 찾아보고 싶은데요. 범고래. 범고래 영어로 오카군요. 오카. 범고래 새끼도 있다. 저기 밑에 쪽에 그쵸? 새끼도 있어요. 얘는 바라쿠다라는 물고기네요. 바라쿠다. 맛있겠네요. 그거를 한번 보고 싶다. 갈치. 갈치처럼 생겼더라. 우와, 색깔이 또 다른 애가 있다. 이건 뭘까? 유니콘 핏이 유니콘 탱이죠? 쟤는 암컷일까? 색깔 다른 애는? 그거를 찾아서. 블루탱. 파우더 블루탱? 얘가 파우더 블루탱으로 되어 있는데? 야, 블루탱은 학명으로도 블루탱일 텐데? 이거 게임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얘가 학명으로 파우더 블루탱이라고?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근데 잠깐만, 보고. 아, 얘는 유니콘.
보고 형님 어디론가 가버리셨다. 이 땅이 없다. 다른 방송으로 떠난 것 같다. 트위치로 간 것 같다. 어? 방금 갈색 뭐죠? 이게 단점이 내가 원하는 걸 볼 수가 없어. 화면이 잘 이어지게 만들어놔가지고 자유시점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토할 것 같아. 바다거부 그린시 터틀. 그러면 초록바다 거북이라는 건가요? 거북이들은 수족관에 갇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움직임도 느리고 하지만 다니는 곳은 넓기 때문에 아쿠아리움에 가다 두면 자기가 너무 우울해서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는 거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진짜 안 잡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는 걸 깨달았고 벽을 너무 많이 박아서 수족관을 다섯 군데를 가봤는데 제주도도 가보고 63빌딩도 가보고 코엑스도 가보고 롯데월드 빼고 다 가봤는데 거의 킨텍스 가봐야 되고 거북이들이 죄다 머리를 박고 있고 거의 머리를 너무 박아서 눈이 빠진 애도 봤어요. 너무 그걸 보면서 웃는 애들, 그걸 기념 촬영하는 애들, 아파서 누워있는데 안 도망간다고 가까이 사진 찍는 애들 조금 이제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리프 트리거 빛이라는 쥐치과 물고기 지금 이 갈색 톤 위에 들어가네 있죠? 정말 잘 만들었네. 게임이 너무 똑같네요. 물고기들이 너무 똑같아. 하나하나 섬세한 자태와 선의 그 간격 그것까지 다 똑같아. 대단한 게임이다. 그렇지. 사실 상어들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아쿠아리움에서 움직이는데 상어는 따로 산소를 흡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죽을 때까지 헤엄을 쳐요. 아가미로 입으로 아가미 그렇게 산소를 먹어가지고 뱉어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입으로 먹어서 아가미로 뱉어내는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산소가 안 들어와서 잘 때도 헤엄치죠. 아쿠아리움은 공간이 작으니까 그 안에서도 잘 논다 생각하지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여기 내가 왔던 데냐? 아니지? 가만히 있어도 들이마시는 상어들도 있어요, 산소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이집트 같은 느낌이다. 저 위에 소라 뭐 이런 껍데기들 상어 근데 정말 잔인한 거는 개인용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 상어를. 근데 잔인하다 보기 좀 그런 게 다 똑같지 뭐 물고기들 바다에서 잡아온 건데 뭐. 와, 엄청나다. 야, 나 저기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진짜 무리지어 다닌다. 얘네들은 놀래면 서로 같이 놀랜다. 그리고 무리가 막 없어져, 막 놀래면. 와, 끝장난다. 와, 와, 와. 약간 그거 같은데? 승인! 가오가 이거 퓨전!
다리 결합, 팔 결합, 과 가오가이가 가오가이가. 아 부끄러워. 아 그래? 세대가 달라서 그래. 가오가이걸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뭐 밑에 뭐 밑에 보라고? 밑에 뭐 있어요? 이거 진짜 리얼 심해인데. 오! 어이 미친 고래야! 고래 탑승! 험프백 고래. 와 지려 지려. 얘 이름이 뭐냐? 흰수염이냐? 흑동고래. 아 원피스 너무 많이 봤어. 고래는 위로 올라가줘야 제맛이죠. 과연 꼬리를 올릴까? 위로 올라가면. 아 점프를 못하네 얘가. 아 좀 실망. 고래들은 보면은 등에 되게 기생충 많이 사는 거 알지? 막 소.. 뭐 뭐냐? 뭐 껍데기도 막 되게 많이 사요. 막 그.. 미지.. 되게..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생명체 중에 하나가 고래예요. 고래는 이상하게 물 위에서 꼬리를 올려. 그 꼬리를 올렸을 때 갈매기들이 그 살을 파먹고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고래를 보면은 거의 등 그리고 고래 꼬리들은 상처가 많아. 그걸 알면서도 항상 꼬리를 올립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오 하품도 안 해. 자연은 그만큼 신비하다. 얘로 엄청나게 심해까지 가보자. 그렇지. 아낌없는 아낌없이 주는 고래. 어 잠깐만. 아 여기 또 있네. 근데 여기는 뭐 볼 거 없잖아. 그치? 상어들이 좀 있긴 있네. 잘가 흑동고래. 얘는 화이트 팁 샤크네요. 화이트 팁, 어우 쉣. 화이트 팁인 이유는 상어가 블랙 팁과 화이트 팁이 있는데 꼬리 부분, 아이고, 아 얘는 이제 블랙 팁일 거예요. 그레이 리프 샤크구나.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상어를 보고 싶은데. 자, 위에 보면 이 흰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에. 그래서 화이트 팁이에요. 오우, 실수한 건가? 사냥? 실패한 건가? 얘는 블랙 팁이라 보는 게 맞은데. 어우 물고기 잘 먹네. 아 파이브 라인드 스냅퍼라는 물고기네. 스냅퍼군요 물고기가. 이거는 간단해. 다섯 개의 줄이 있다. 그래서 파인드 라인드 스냅퍼인 것 같아요. 이거는 파이랏 피시. 잘 모르겠네요. 스냅퍼도 이쁘다. 나중에 스냅퍼 한번 살까? 비싸려나? 은근히 내가 물고기를 정말 많이 갖고 있거든. 내가 갖고 있는 게 폭스페이스 그리고 엠퍼럴 엔젤. 엄청 많아 물고기나. 엠퍼럴 엔젤 그리고 클레니 나비 그리고 블루탱 그리고 나소탱 그리고 토미니탱
그리고 퍼큘라 크라우 니모 등등. 아, 얘는 아까 스냅퍼구나. 고래 한번 보러 갈까요? 뭐 이런 것까지. 얘는 옐로우 테일 스냅퍼네. 줄이 하나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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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스트라이프드 마린. 이런 애들 보면 맛있겠어. 아, 흑동고래. 오, 리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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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입 벌리면 안 돼. 입 벌리면 안 돼. 오, 안 돼. 아, 재밌는 장면 많이 나오네.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 데가 어디니? 고래는 참 편하긴 하겠다. 근데 밥 먹을 때 입만 벌리고 그냥 확 헤엄치면 끝나잖아.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왔던 데인가요? 왔던 데인 것 같아. 왔던 데, 왔던 데. 아, 어딘지 알았다. 몰라, 이 게임 좀 이해 좀 해줘. 내가 물고기 너무 미쳐가지고 왔던 게도 잘 몰라. 30살에 찾은 순수함. 뭐 못 여냐? 푸슈슈님 고마워요. 어? 쟤는 딴 데로 갔어. 펜가이 마이니가 또 그냥 간다고? 뭐 있었어? 다 봤는데? 다 봤는데? 어, 파우더 블루테. 와, 개복치! 개복치! 복지, 복지, 개복지! 개복지 타야지! 개복지가 뭐지? 알을 엄청 많이 낳는다는데? 그 중에서 두 마리가 생존한다고 들었던 것 같다. 한두 마리 생존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 와, 지린다. 제주도 아쿠아리움인가? 거기 가니까 개복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리얼 불쌍하게 있어요. 그냥 지가 헤엄을 못 쳐가지고 서있다 누워있다가 그것만 해. 바다가 아니니까 물살이 없어. 많이 700억개라고요? 700개 아니야? 오, 개복지 개이쁘다. 개복지로 썸네일 만들까? 여러분들? 리얼 이쁘다. 와, 개복지 썸네일 만들면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아. 우와, 야 잠깐만. 어? 야, 뭐야? 보노보노. 보노보노는 아니고. 뭐야,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와, 꼬리 리얼 귀엽다. 듀공. 그러네, 듀공이네. 얘 저기 걸어다니는 애 아니야. 앞에 저기 저게 팔이야. 얘한테는 이거 걸어다닐 수 있어요. 이거 짚고 물 안에서 지 앞에 팔로 걸어다닐 수 있어. 얘
인도의 모티브라고 얘가? 아. 뭐 핑핑 막 소리가 나. 막 애기 막 신발 막 그 소리 같아 막. 등 표면이 뭐 있네. 눈 귀여워. 안녕. 난 주공이라고 해. 너희들 깝치면 주공 버려. 죽여버려. 개심노잼. 스미마셍. 새로운 물고기가 이 빨강색 얘는 물고기 이름이 뭘까? 얘도 실존하는 것 같거든? 제 학명을 알아야겠어. 어디 또 동상이 있나 찾아보자. 여기 있네. 결혼의 듀오라니. 시청자 다 나갑니다. 어? 가오리도 있네? 썬피쉬. 얘냐? 얘가 썬피쉬 지금 누굴 보는 거지? 개복지 아닌 것 같은데? 얘네 골든 트래벌리. 난 잘 모르는 종이에요. 얘 같은데 지금. 아, 얘야? 빨강색을 보고 싶은데. 어, 얘는 또 뭐죠? 피메일? 캘리포니아 시패드. 캘리포니아 시패드 피메일이면 여성 물고기라는 거잖아요. 암컷인가 보네요. 이렇게 암컷 수컷이 이름이 붙는 애들은 하나입니다. 수컷과 암컷이 다르게 생겼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물고기는 수컷과 암컷이 비슷해요. 구별하기 어렵죠. 물고기 암수로 구별하는 거는 매우 간단한데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엉덩이가 튀어나오면 암컷인 경우가 많아요. 똑같아 물고기도. 민물고기도 그래. 골든볼 라미네즈.